언어가 빨리 느는 방법은 들이대는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이대는 거. 네. 그렇게 웃지 마요. 왜? 이상한 상상하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그러면 거안 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사실 그 외국어를 습득하는 가장 빠른 길이 연애와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그큰 감정을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언어가 느는 길인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배우는 언어들은 감정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상황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주 일반적이고 노멀한 상황에서의 맞아요. 주문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자기 의사소통, 어떤 네. 정보 전달인데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이만큼 있는데 막 마음은 급하고 말로는 잘안 나오고 이럴 때 사실은 모국어로도 힘든 게 연애의 언어와 싸움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하고 나서 후회하잖아. 아, 그렇죠. 그때 그 말을 할 걸. 아, 그때 그렇게 조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말싸움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나가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급격하게 언어가 늘때 보면은 연애를 하는 거야. 그 네이티브와 연애를 그렇죠. 하거나. 그래서 정말 좋은 건그 네이티브랑 맨날 싸우면서 연애를 하는 거야. 언어가 미친 듯이 늘더라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실 근데 영어를 진짜 잘 못하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감정의 증폭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저게 먹고 싶은데, 저거를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 그러네. 아, 그 그치? 정도면 증폭 느낄 수 있네.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몰라. 이것도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의 증폭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네요. 결핍이 있을 때 그렇죠, 증폭. 그렇죠. 그쵸. 이게 그게 이제 비단 그런 어떤 연애나 싸움이 아니더라도 생존에 관련된 거라면 그러네요. 가능하겠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일단 들이대자. 그렇죠. 근데 이게 언어를 얘기를 하고자 언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언어와 같은 게 기타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솔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냐, 저거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데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들이대고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그쵸. 내가 이제 음반 녹음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음반 녹음 다 만들어져서 할 거고 내가 재즈 뮤지션이 아니고 재즈 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정말 잘 쳐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막 들이대야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들이대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언어라고 했을 외국어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들이대야지. 내가 솔로를 하고 싶으면 들이대야지. 그렇죠, 뭐 그렇죠.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맨날 싸울 순 없고. 그렇죠. 그래서 기타와 연애를 하든가. 아, 그렇지. 기타랑 연애를 해야지. 그렇죠. 기타랑 연애를 하든가 기타랑 싸우든가. 계 그래야지 늘지. 계속 밀당한데 계속 밀기만 해. 연습 그럼 안 안 하고.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기타와 연애를 하시라. 그렇죠. 싸워가며 연애를 하시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그 애드립을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뭔가를 엄청 많이 알아야지 애드립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애드립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좋은 애드립이 있고 뭐 그렇게 맞아요. 좋지 않은 애드립이 있고 맞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애드립 자체는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애드립이에요. 맞아. 즉흥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뭐 이건 애드립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되게 멘탈에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팁인데 어떤 의미든 여러분들이 친게 틀렸잖아요. 위로 하나든 밑으로 하나든 그렇지. 반음만 바꾸시면은 맞는 음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엔 그 화성 음악의 조성 음악의 범주 안에서 결국엔 우리가 어떤 스케일을 쓰느냐 했을 때 위로 하나 올리거나 밑으로 하나 내렸는데도 그 스케일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은 없어요. 거의 네, 없죠. 그냥 그렇게 맞아. 하시면 돼요. 틀렸다 그러면 위에 하나, 밑에 밑에 하나. 하나. 로 가져가시면은 언제든지 나의 그런 틀림을 극복해낼 수 있다. 아,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틀린 솔로는 없다. 대신에 틀린 그루브는 있다. 그루브만 맞추면 사실 틀린 음 쳐도 맞게 들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우리가 얘기하는 아웃스케일이라는 거. 그게 뭐 아. 말이 그 스케일 밖의 음들이 아웃스케일인 거잖아. 사실 그런 맞아요. 게 되게 재즈한 느낌이 드는 건 그거를 틀린 음을 되게 자신 있게 그렇죠. 그 그루브 안에 딱 맞춰서 연주를 하면 그것도 다 들이대야 돼. 어떤 들이대야죠. 음악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들이대는 걸로 애드립을 솔로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우리 들이대다가 이렇게 자, 좋은 우리는 연주를 하게 이제 된 테일러로. 네. 테일러 뭐 리뷰도 그냥 뭐 들이대는 거지 뭐. 아, 오케이. 갑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514 CE 모델 할 건데요. 예전에 저희가 514 CE를 한 3대 정도 했었는데 기존의 500 시리즈가 5 시리즈에
대표적인 스펙은 마호가니 시더였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스펙이 좀 변경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는 아예 다른 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514C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남자는 차갑지 않다. 오다 주운 사운드. 오다 주웠다 이런 거군요. 약간 좀 무뚝뚝한 느낌이 묻어나는 이게 웨스턴 레드 시더의 트로피컬 마호가니 축구판이 사용이 되었던 모델인데요. 8.5, 8.5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했었던 517 517 이건 그랜드 퍼시픽 바디죠. 이건 토레파이드 시트가 스프루스탑에 트로피컬 마호가니 축구판이 사용이 되었고요. 명호씨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저는 무궁무진한 마호가니의 세계 9.0 9.0 좋았던 것 같아요. 네, 5222 모델 5222 네, 12프렛에서 만나는 기타였고요. 이건 그랜드 콘서트 쉐입의 트로피컬 마호가니 상판 트로피컬 마호가니 축구판 전부 다 마호가니로만 또 만들어진 모델이었습니다. 명호씨는 산속 기도원 저는 마호가니 전도사님 약간 홀리한 사운드 은혜롭고 평화롭고 이런 느낌 반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8.5, 8.5 이렇게 나왔었고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이제 나무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전 처음 봐요. 네, 아이언버크라는 나무입니다. 아이언버크 이게 왜 아이언 한번 볼까요? 아이언버크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버크가 이제 나무 껍질 껍질이라는 의미가 있고 짓다 말고 나무 껍질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이언 뭐 쇠죠. 그러니까 뭐 쇠 껍질. 네, 쇠 껍질. 그런 거죠. 어떤 굉장히 그 무늬가 상당히 강렬한 뭔가 무쇠 같은 철 같은 느낌의 그런 껍질을 구현한다라고 한 거 치고는 그렇게까지 뭐 무늬가 세진 않은데요. 그냥 고른데? 네, 되게 고른 느낌의 재련이 잘 된 철인가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무슨 나무냐? 아이언버크를 찾아보니까 유칼립투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반 아이언버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저희가 그 테일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테일러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이한 나무들을 많이 쓰잖아요. 최근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있었죠. 어반 애쉬라고 해서 맞아, 가로수 맞아, 맞아. 그 이제 수명 다한 애들 벼다 쓰는 맞아. 거랑 최근에는 싱커, 레드 그렇죠. 싱커 가라앉은 애들 끄집어내서 쓰고 이런 식으로 그 지속 가능한 나무 사용 그 이제 어떤 대자연에서 그렇게 나무를 배우는 거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버릴 나무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뭐 버릴 나무로 만들어서 뭐 기타에 뭐 값어치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런 이쪽에서도 수급을 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언 어반 아이언 바크도 가로수로 사용되는 유칼립투스를 이제 갖고 온 어반 에쉬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538만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104.5cm, 무게는 2.25kg, 두께는 118mm에 9프렛 뒤뜰레 76mm, 그랜드 오디터리움 쉐입의 시트카 스프로스탑 V클래스 브레이싱입니다. 어반 아이언 백, 어반 아이언 바크 축구판이 들어가 있고요. 피니쉬는 바디가 글로스 내기 사틴입니다.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 헤드머신은 테일러의 니켈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블랙 그라파이트가 얹어져 있고요. 44.45mm. 그리고 지판은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본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프리앰프는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고요. 브릿지에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본의 미카르타 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O 시리즈 좀 궁금해요. 이게 바뀌었으니까. 네. 하고 뭐 산속에 있었고 이랬잖아. 네, 그런 느낌이 뭐 전혀 없어졌고요. 원래는 이제 마호가니의 또 시더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여기는 또 스프루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느낌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호가니에 비해서 좀 더 모던한 느낌이 들어요. 네. 사운드가 맞아요. 네.
훨씬 모던한데. 그죠? 좋습니다. 이런 사운드는 훨씬 모던해. 그죠? 그렇다고 해서 로즈우드의 느낌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네.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그런 건 아닌데 마호가니와 뭐라 그래야 될까? 메이플이 좀 섞여 있다고 해야 될까? 네, 좀 네. 신기한 좀 더 밝으면서도 모던한 깔끔한 느낌. 우리가 맨날 그 마호가니가 좀 밝으면 근교 사운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이건 근교보다도 그런... 뭐 훨씬 더 가까운 그냥 아예 도시에 들어와 네,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애초에 맞아요. 목가적인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핑거... 분당 느낌인가? 아, 분당 신도시 그래. 신도시 계획 신도시 느낌이에요. 분당 네. 일산 뭐 김포 좋아요. 뭐 이게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핑거 뭐 쳐보지 그러면? 뭐 쳐보지? 분당 바람이 분당. 바람이 분 바람. 아 이거 너무 모던하잖아. 다른 거. 목가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네, 아주 깔끔한 사운드. 가로수를 도심에서 비워가서 그런가? 그런 도시가 도시, 예 네, 그렇죠. 대도시에서 자란 나무의 사운드예요. 저 왠지 이거 앰프 소리 좋을 것 같아요. 그 왜냐면 테일러의 항상 그 못된 소리 중음역 때 팍 있는 그게 좀 많이 없고 이렇게 뭐라고 되지? 노멀라이징 같은 거를 한 것 같은 그러니까 베이스 컷도 좀 해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EQ잉이 딱 돼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왠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렁차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우렁차죠. 어떤 의미에서 이게 못됐다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쳐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잡는다면 네, 저는 저도 나쁘진 않은데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베이 살짝 올리고 트랩을 살짝 줄이고 네, 미드를 좀 깎아서 한번 쳐볼게요. 어떤지. 좋아요. 아주 잘 잡히네요. 이 소리 좋네. 하이 조금만 더 줄게요. 지금 명엄 씨가 얘기하신 게 이제 그 어떤 테일러 직방 특효약 EQ잉이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좋아. 좋아요. 신도시. 괜찮죠? 신도시 사운드. 살짝 세게 치니까 휑 도는 몇 소리가 있네요.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감성에 네, 아주 깔끔하고 정리가 잘된 사운드가 나오네요. 깊이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새로운 아이언버크 모델로 잘 들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비 내리는 창가에서 비 내리는 창가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펴드릴게요. 네, 이거 약간 느낌이 뭐랄까 기타 계속 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교 사운드 아니면 좀 신도시 사운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기보다 제가 보기엔 메인스트림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거리의 느낌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메인스트림 예,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옛 모습을 간직한 대도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옛 모습을 간직한 대도시. 저는 확실히 어떤 그런 좀 모던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도심에 가까운 사운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마호가니가 되게 목가적인 시골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사운드였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언 바크가 되면서 저는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철갑을 두른 마호가니. 철갑을 두른 마호가니. 네. 그렇죠. 그렇죠. 메탈 마호가니. 메탈 마호가니. 도심으로 왔어요. 그 메탈. 철갑을 이상하게 둘렀네요. 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사운드 명호 씨 33,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 74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 평균 점수는 75.1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둘은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이건 좀 차이가 좀 나네요. 그러게요. 3점 차이가 났습니다. 75.5. 지난 시간에도 75. 거의 네. 뭐 테일러 지금 70점대 중반 오늘 좀 독특한 모델들인데 이렇게 나왔고요. 테일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베스트셀러들 나오면 보통 이제 70점대 후반에서 그렇죠. 80점 초반 이 정도 맞아요. 나오죠. 이렇게 좀 독특한 모델들이 한 70점대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14CE 스펙이 마호가니에서 아이언바크로 변경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타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